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 콜롬비아.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자 여기는 좋은 게 지금 솔직히 지금 오버롤 높은 거 맨 위에 다섯 명만 보자 여러분들. 다섯 명만 보자. 얘도 안 봐도 되겠다. 얘도 안 봐도 되고 로드리게스, 하메스. 야! 자, 클래식 넘버 10이고요. 왼발잡이고 키가 180. 커난 보통 반대발 중앙부터 보통. 커트 비하인드 턴 로빙 컨트롤 중거리 슛 드롭 슛 아크로베틱 슛 힐트릭 수루 패스 백스핀 로빙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라버나키 원터치 패스가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 원패 달아주면 되고 원패만 달아주면 연계 기술 좋고요. 커브 컨트롤도 없네. 커브 컨트롤도 달아줘야겠다. 자 연계는 너무 좋습니다. 연계 너무 좋고 골결 나쁘지 않아요. 골결 나쁘지 않고 드리블도 나쁘지 않아요. 키가 180인다 되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공은 약간 발에 붙어다니는 느낌 좀 날 수 있고요. 많이 둔탁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순발력과 스피드가 너무 안 좋아서 느린 예,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자 하메스도 갬성 조금 플러스하면 쓸만하겠는데 갬성 조금 플러스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나도 이번에 첫 노골 토토함. 오 대박 잘했네. 의외로 괜찮네요. 누구? 자 그 다음에 바리오스는 마지막에 보고 자 디아즈. 자 디아스 디아즈라고 있나 디아스라고 있나 이거 디아즈였나? 자 윙스트라이크로 나왔고요. 키가 180입니다. 커난이 보통 반대발 중앙도 높음. 더블 터치 룰렛 사포 크로스 오버턴 스테이블 컨트롤 아크로베티슈 핀포인트 크로스 바깥 감자 노루 패스 잔꾀콩. 자 보시면은 스피드가 아주 좋고요. 순발력이 아주 좋고 드리블이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근데 키가 180이나 돼서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히 빠릿하고 괜찮은 드리블 느낌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연계가 슈퍼똥입니다. 슈퍼설사똥이야. 너무 스피드랑 드리블 몰빵이야. 순발력이랑 자 골결도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킥이 개똥이야. 야 너무 몰빵이야 드리블 쪽. 자 우리 디아즈는 약간 그런 점이 아쉽다. 팔카오는 없나? 팔카오 있지 않아요? 팔카오 은퇴 안 했잖아. 어머 입법 도전 요청요. 아이고 바네파네님 아유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바리오스 한번 뽑아 볼까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 땡커 바네파네님 감사 땡커. 자 그 다음에 쿼드라도 크로스의 달인 키가 179 오른발잡이. 자 커난이 보통 반대발 정도 높음. 시저스 엘라스티코 룰렛 커트 비하인드 에크로베티쇼 백스핀 로빈 패스 비보드 크로스 잔켓 인터셉터. 기술은 나쁘지 않네요. 인터셉터도 있고 핀포인트 크로스도 있고 백스핀 로빈 패스도 있고 수비력이 왜 이래. RMF로 나왔구나. 자 잠깐만요. 수비력이 인터셉트가 있네. 잠깐만요. 얘는 지금 골결도 안 올라가고 수비력도 안 올라가고 오로지 연계네. 오로지 연계. 골결도 안 좋고 수비력도 안 좋아. 이거 뭐야? 아, 나 이런 선수 너무 안 좋아하는데. 오로지 연계인 선수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야, 골결도 60에다가 수비력도 60 초반이야? 야.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로지 연계야 얘는. 그렇다고 해서 땅볼 패스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야. 스피드와 드리블은 또 괜찮아요. 자 근데 볼키핑이 별로 안 좋아서 턴 동작이 약간 둔탁할 수 있다는 거. 나 이런 선수를 안 좋아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런 선수 진짜 드문데. 쿼드라도 저거 이 포인트 샵에도 있는데 그게 더 좀. 근데 크로스 하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크로스가 87에다가 핀포인트도 달려 있어서 크로스 올리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JDK님구라. 자 오늘의 주인공 마리오스 앵커맨이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자 커난이 안정 반대발 정확도 보통 더블터치 원터치 패스 잔꾀 대인방어 인터셉트 고난도 걷어내기 통솔력 투정심 블로커 슬라이딩 태클. 자 완벽합니다.
자, 수루패스만 달아주면 뭐 완벽한 기술일 것 같습니다. 자, 수비력을 보아하니 너무나도 좋죠. 수비센터 92에다 공가로시 94. 자, 스피드도 괜찮고 체력도 괜찮아요. 자, 다만 연계가 조금 아쉽다. 조금 떨어진다. 자, 그리고 키가 178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게 헤딩 따는데 무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점프력도 안 좋기 때문에. 자, 코너킥이나 이럴 때 약간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자, 우리 이 친구를 카세미루랑 한번 비교해볼까? 카세미루? 카세미루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카세미루가 조금 더 연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세미루 연계 안 좋네? 카세미루보다 오히려 연계가, 아, 플라이 패스는 카세미루가 좋은데 땅볼 패스는 바리오스가 좋네. 그리고 점프력, 키와 점프력은 카세미루가 압승이네요. 자, 카세미루가 키가 아마 180이 넘을 거고 점프력이 무려 9나 높습니다. 9나 높고 그 다음에 피지컬도 카세미루가 압승이고,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키 때문에라도, 키와 점프력 때문에라도 카세미루가 조금 더 바리오스보다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스피드는 또, 아, 바리오스가 압도적이야. 스피드와 순발력. 요런 거는 또 바리오스가 좋네. 이러면은 그냥, 저라면 그냥 만약에 둘이 있다 그러면 컨디션 좋은 애 쓸 것 같아. 공중을 지배하느냐, 땅볼을 지배하느냐. 땅볼은 바리오스, 공중볼은 카세미로. 약간 요런 느낌으로. 둘 다 너무 좋네. 자, 그렇게 오늘을 나온 여기 콜롬비아는 바리오스 뽑을 만한 것 같습니다. 바리오스. 로드리게스도 하메스도 조금 쓸만한 것 같아요. 이 둘 말고는 나머지는 퀸테로도 한번 보자. 어머! 아이고, 바네바네니 간다네. 아! 간다네! 퀸테로가 뭐예요, 퀸테로?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퀸테로는 뭐예요? 아, 내가 얘 퀸테로 안 봤나? 오버롤이 낮아서 안 봤구나. 퀸테로 한번 볼까요? 퀸테로 한번 봐달라고 하셔서 퀸테로. 자, 클래식 넘버 10. 키가 169고 작네. 왼발잡이고 커난이 안정. 약한 발 정확도가 매우 낮네요. 스텝온 컨트롤, 커브 컨트롤, 중거리쇼,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바깥 감자, 낮은 로빈 패스, 슈퍼 조커네. 와. 오, 이 친구, 자, 이 친구 능력치가, 이 친구 능력치 나쁘지 않은데? 자, 저는 이 친구를 공미로 딱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스피드는 나쁘지만, 안 좋지만, 키가 작기 때문에 드리블 능력치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능력치고요. 연계. 지금 제가 슛을 많이 올렸는데 뭐 연계로 올라가도 돼. 저는 그냥 좀 내려주고 골결을 좀 같이 비슷하게 올려가지고 공미로 쓰면은 괜찮네. 슈퍼 조커니까 게다가 후반전에 나오면은 매력적인데? 이 친구도 매력적이다. 여러분들 이 친구까지도 얘는 써도 될 거야. 얘도 추천할 만하네. 나쁘지 않아. 슈조라는 게 진짜 매력적이다. 자, 이 친구 커브 컨트롤도 있고 수루도 있고 원패도 있고. 괜찮네. 자, 클래식 넘버 10.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클래식 넘버 10이긴 하네. 자, 요 친구까지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싸우지마! 싸우지마! 나 오늘 행복이닝 해야 돼. 싸우지마! 다 죽여버릴 거야. 싸우지마! 자, 갑니다! 자,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바리오스랑 퀸테로까지만 노려보자. 퀸테로. 살인마 녹을 거. 바리오스 나온다. 미쳤다. 대박. 자, 한 방에 바리오스. 와, 나 진짜 오랜만에 이거 셀렉션 뽑는 거 같거든요. 야, 오랜만에 성공. 지금부터라도 노그리를 짜증나게 하는데 집중해야지. 나 짜증 안 낼 건데. 나 오늘 행복할 건데.
자, 바리오스 1군에 데리고 가보자, 여러분들. 바리오스 괜찮네. 자, 한 번 더 뽑아보자. 굿굿. 아, 진짜 노잼? 행복구. 원 퀸을 먹었다니, 안 돼! 퀸테로, 퀸테로. 퀸테로 나오면 멈출 거야. 퀸테로다, 이 퀸테로다. 와! 카드라도 아니야, 뒷모습? 야, 뒷모습만 봐도 카드라도네. 야, 넘겨. 지난주에 덕배로 노골 쨍쨍 혼내러 갔다가 내가 혼나서 오늘은 바리오스로 혼나. 아, 맞다, 여러분들. 오늘 노골 토토하는 날인데! 야,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안 주고 있었네. 아이고, 나 뭐해서 오늘. 아, 오늘 노골 토토하는 날이야. 댓글 많이 안 남겼어. 이거 봐. 아이고, 이거 내가 안 줘가지고 26분밖에 안 남겼다. 햄버거. 아, 디아즈 개똥. 아이. 자, 여러분들 햄버거 세트 받아가세요.